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8분입니다. 바로 V3가 나왔고 제가 이제 바로 방송을 킬 수가 없습니다. 녹화를 지금 진행 중인데 곧 있으면 제가 학교를 가야 돼서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뭐 스탯이 어떻다, 그 다음에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일단 첫 번째로 일단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에 알칸타라 있네요. 알칸타라 스태프가 12로 나왔네요, 그죠? 이제 곱하기 2로 되기 때문에 12로 나왔는데, 뭐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쓸 수 있을지 뭐 이런 뭐 고민이 들겠지만, 어쨌든 스탯 보시면 뭐 정도 되고 세트의 스코어가 12나 된다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탯 자체는 되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3구종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야 된다. 기존 알칸타라 구종은 이렇게 이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곽빈이다, 곽빈. 곽빈 같은 경우도 뭐 기존 시즌 또 V2도 또 좋게 나왔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뭐 어쨌든 요렇게 스탯을 지금 반영하고 있고, V3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라이브 뭐 부스터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최종 스탯이 나왔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정수기 선수. 정수기 선수는 뭐 애초에 뭐 두산에서는 잘 쓰지 않는 선수죠, 그죠? 뭐 테이블 스탯 진행 가능하긴 한데 그 외에는 뭐 좀 쉽지 않다. 뭐 핫콜드 정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라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의지 선수. 그 양의지 형님은 지금 보니까 주루가 낮은 것 때문에 이제 오버롤이 좀 낮아 보이지, 기존 스탯은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두산 양의지다 보니까 두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라이브 부스터, 그러니까 신규 유저분들은 요런 걸 뽑아서 한번 쓰시면 세트 대책이 높기 때문에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발사각도 이제 16도 정도 나오고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핫콜드 존이 좀 되게 아쉽네요. 핫콜드 존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뉴비분들 중에서 이제 세트 스코어를 좀 올리고 싶다, 그리고 포수가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써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뭐 홍성훈 선수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브랜든. 브랜든도 이제 뭐 재계약 소식이 나오니 안 나오니 뭐 이게 들리고 있는데 뭐 이런 정도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 장혁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4로 돼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속구 변화 어차피 라이브기 때문에 S 못 찍겠지만 뭐 구종도 등급도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요것도 약간 세포용으로 쓸만은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허경민, 뭐 양석환 선수 이렇게 있는데 그냥 세포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세포만 8 정도 나오고 양석환은 10. 대충 지금 후보진에 넣어서 쓰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포가 되게 기본적으로 세포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뭐 5, 다 거의 8 이상의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선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으로 가겠습니다. 삼성은 뷰캐넌이 나왔네요. 뷰캐넌이 기존에 지금 있던 뷰캐넌이 되게 많이 있는데 V2, V1을 위주로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V3가 나왔죠, 그죠? 변화 스탯은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데 세트덱이 무려 12입니다. 세트덱 때문에 쓰신 분도 있습니다, 뷰캐넌은. 근데 뷰캐넌 자체가 투심이죠, 그죠? 투심 자체가 좀 되게 까다롭고 커터랑 섞었으면 진짜 좋기 때문에 기존에 뷰캐넌 없다고 하신 분들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변화 스탯이 좀 나와서 좀 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나름 괜찮은 스탯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 뭐 2021년도 있긴 한데 요 같은 경우는 세포 때문에 뭐 쓰진 않겠죠. 세포는 요건 12고 세포가 어쨌든 1이 올랐네요. 5에서 6으로 올랐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자욱 선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순위 자체가 좋지 않고 이제 개개인 스탯이 또 이게 좀 활약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진 않게 출시한 것 같아요. 구자욱 선수도 기존 있던 라이브 구자욱이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종합도나 이런 것들 많이 올랐지만 뭐 지명타자 정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핫콜드도 괜찮고 지명타자까지는 괜찮은데 솔직히 삼성 같은 경우는 지명타자 마혜영이나 뭐 기존 다른 선수를 쓰지 않을까, 후보 그냥 세포용으로 넣을 것 같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태인 선수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뭐 세포 높긴 한데 저는 안 쓸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차피 세포뽕 어차피 또 내년에 또 없어지기 때문에 안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뭐 김지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세포가 조금 높으면은 후보진에 넣을 수 있고, 강민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민호는 기존 5성짜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재현 선수나 세포는 없네요. 그 다음에 김성윤 선수. 그러니까 후보진에 약간 넣어서 세포 올릴 만한 형님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입니다. 한화대 기대하시는 분들 많은데, 노시안 선수가 66으로 나왔네요. 기존 그 V2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스탯이 그렇게 뭐 골등이 뛰어나다라고 보여지긴 힘듭니다. 예, 세포 자체가 높아서 쓸만은 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솔직히 뭐 노시안 형님이 이제 이번 시즌에 정말 잘했지만, 노시안 형님급의 스탯을 가진 그런 이제 좀 커리어를 가진 선수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뛰어넘을 만큼 나오겠냐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국대 노시안을 쓰거나 아니면은 기존 V2를 쓰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 세포 때문에 뽑으라고 뽑겠지만 기존 지금 V2 노시안도 세포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쉽지 않나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페냐가 있네요. 페냐 4성으로 나왔고,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뒷부분에 좀 끝심이 좀 부족해가지고 5성의 WAR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그냥 요것도 기존 페냐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구이나 구속 스탯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그냥 애매하네요. 또 게다가 선발이라서 조금 쓰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또 한화는 선발진이 또 최근에 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문동주입니다. 문동주 형님은 뭐 봤다시피 구속 되게 좋게 나오고 나쁘지 않은데, 구위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뭐 기존 문동주를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기존 문동주가 없다면 뽑아서 써도 상관없다. 왜냐면 세포가 어쨌든 높기 때문에. 근데 V2가 있다면 만약에 세트에 급하신 분들은 개승을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면 저는 비추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양인데, 이태양은 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종 등급을 봐야 됩니다. 구종 등급. 구종 등급 되게 좋게 나왔네요. 기존 V2나 V1 이태양이 구종 등급이 되게 낮아요. 막 C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종 등급이 되게 좋게 나왔고, 세포 8에다가 뭐 이 정도면 이제 세포가 필요하신 분들은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존 이제 이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개투 그 임팩트 있죠. 그거를 쓰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서 넣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포가 8로 나왔기 때문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현상 선수가 활약이 되게 좋았는데 스탯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세트덱 10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로 생각한다면 이거 세포작으로 넣을 것 같긴 합니다. 기존 주연상 세포가 4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10 넣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고, 쓰기에는 애매하지만 세포용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도윤 선수나 뭐 이렇게 있는데 세포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포 10, 이진영 10이네요. 저는 이제 후보에 넣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은성 선수도 좀 아쉬운 스탯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가 있어요. 롯데 보시면은 박세용이 제일 기대가 되죠. 박세용 반지가. 박세용 형님 이렇게 나와 있고, 뭐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그 정도는 좀 아쉽다. 원래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개승을 할 정도는 아니고 기존 V2가 좋아 보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5성짜리가 하나도 없네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기존 V2 뽑으신 분들이 그냥 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런 것들 다 빠지지 않아 나중에. 예, 뭐 반지도 마찬가지고, 선발 투수들은 어쨌든 세포작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게 전력감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선발로 나오니까. 예, 그래서 불펜 없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예, 좀 아쉬운데, 월커스는 그나마 뭐 좀 밸런스 있게 좀 나왔네요. 예, 월커스는 그 정도 5구종이라서 초보자분들은 요거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종등도 괜찮고, 뭐 C플까지 올리면은 또 S까지 포심 S까지 나오니까 월커스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예. 그리고 김원중은 뭐 기존 시즌 많다 보니까 요거를 굳이 가야 되나 라고 계승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안치홍까지 이렇게 있는데, 롯데도 솔직히 조금 아쉬운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세포 그냥 형님들만 모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V3가 좀 좋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로 가겠습니다. 자, 기아는 박찬호가 5성으로 나왔네. 와, 잘하게 했어요 이번 시즌. 예. 박찬호가 5성으로 나왔다. 유격수라서 솔직히 뭐 자원이 뭐 많긴 한데 이거는 뭐 뽑아놓으면 좋죠. 네, 스탯도 뭐 이 정도 나쁘지 않네요. 네, 파워는 어차피 뭐 낮을 거 알고 있었는데 요 정도 나와 있고,
어, 박찬호 좋네요. 박찬호. 어, 박찬호가 저는 좀 눈에 좀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일단 테이블 세터진에 좀 넣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소크라테스도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기존 V2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좀 빡세긴 한데, 어, 일단 세트 12이기 때문에 뭐, 한번 고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소크라테스를 계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세트 급하신 분들은 해도 된다. 예, 진짜 주전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기존 소크라테스도 좋거든요. 이거 V3도 있고 다른 신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김도영 형님도 지금 64, 요거 5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형님도 그냥 이제 펜싱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쓰실 것 같고. 뭐 김도영 박찬호 라인으로 써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핫콜드존은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양현종 형님은 워낙 시즌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예, 좀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그 외에는 지금 전상현 형님이나 최지민 형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포 좋으니까 불펜에 한번 박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요거 최지민 형님은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인기영 형님도 10이네요 그래서 기존에 V2 없으신 분들 뽑아서 뭐 그냥 후보로 박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스테이터 관심네 뭐 이리 선수는 69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시즌 중이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코튼 받고 해가지고 뽑차고 이러면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키움 가겠습니다. 키움이 제일 걱정이죠. 김혜성이나 호라도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봅시다. 자, 라이브 아누지 맞네요. 라이브 아누지는 워낙 좋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2022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세트 대기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빠질 세트 요거 어차피 5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쓰는 거 추천드리고. 후라도가 71로 나왔네. 와, 변화 스탯 좀 아쉽긴 하죠. 세포 12야 와, 이거는 키움 하시는 분들은 뽑아야겠는데요. 예, 뽑아야겠네. 와, 9종 등급도 되게 괜찮고. 제가 이미 쓰고 있긴 한데 기존 구종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그건 세포 보러 가는 거죠. 세포 보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후라도 5거든요 5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 김혜성까지 나왔네요. 김혜성 스탯 좋네. 이거는 뽑아야겠네요. 김혜성은 스탯도 좋고 세포도 좋고 뭐 발사가 조금 아쉽지만 뭐 이 정도 보여집니다. 핫콜드 존 뭐 기존 김혜성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그를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존 핫콜드 존도 괜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 이제 이정우 형님은 뭐 잘 안 나왔죠, 그죠? 경기 별로 안 나와서 조금 뭐 잘 안 매겨지는 그런 스탯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이주영이나 뭐 다 세포용 세포용 선수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쓱 가겠습니다. 쓱 보시면 쓱 같은 경우도 최정이 일단은 예, V3로 나왔고 세포용으로 이제 쓰시는 거 좋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스탯이면 나쁘진 않고 예, 12 정도 나오니까 발사 19도까지 나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 핫콜드도 좀 아쉽네. 예, 그래도 뽑아놓으면 뭐 괜찮은데. 근데 중요한 건 3루스에 보통 이제 최장을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후보로 세포를 쓰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즉시 주전감으로 써야 되는데 한 뭐 오버롤 한 90 정도 되시는 분들은 뽑아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최장 요거 써도 괜찮으니까 보시면 되고. 에레디아도 주루나 이런 부분이 좀 낮게 나와서 좀 아쉽지 않나 라는데 뭐 요거 파정선은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괜찮게 나와 있어서 핫콜드 좀 나쁘지 않아서 기존 에레디아보다 쓸 가치는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메카티가 또 이제 또 나왔고 메카티는 그냥 기존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나쁘진 않은데 굳이 뭐 또 세포도 파리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김가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존 김가영 그냥 쓰시면 되고. 엘리아스도 예,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쓰세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성환 선생님은 4로 나와가지고 기존 5성짜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쓰시면 될 것 같고. 소진현 형님도 뭐 세포가 되게 높아서 이걸로 바꿔도 상관없어 없는데 기존 일단 2성이 기존 V2가 이제 5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경은 나왔고 뭐 그 이외에는 이렇게 뭐 하재현 선수나 후보용으로 넣을 만한 선수들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로 갑니다. LG. 자, LG는 기대되는 부분이 홍창기죠. 홍창기가 나왔는데 스탯이 깔끔하네요. 아, 주루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좀 활용도가 더 높았을 텐데 그래도 스탯이 깔끔하게 좀 잘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홀리전 정말 좋고 홍창기는 잘했기 때문에 괜찮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문보경 형님, 문보경 형님도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문보경 형 쓰신 분들이 있을 텐데 V2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V2랑 별 차이가 없거나 그래 보이기 때문에 한번 스테이스 지금 비교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틴 기회가 됐는데 오스틴 요 정도면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V2랑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너무 내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되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핫콜드존이 또 이제 보강이 됐네요. 기존 이제 V2 오스틴은 핫콜드존이 여기 이제 상단 부분이 파란색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오스틴 가지고 있는데 바꿔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켈린 4성으로 나왔고 켈린 기존 거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블록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코도 기존 거 그냥 V1이 제일 좋아요. 블록코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최원태 형님은 좀 활약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나왔고 뭐 임창규 형님도 이번에 한 활약이 좋았는데 스탯 자체는 아쉽게 뽑혔다. 그리고 문성주 형님이 4성으로 나왔네요. 4성 나왔고 그 다음에 김진성까지 나왔어요. 김진성 형님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김진성님은. 그리고 박혜민도 4성이네요. 박혜민도 4성이고 박혜민도 뭐 세포 형인데 8이라서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삼독주도 V3가 지금 4성이라서 기존 V2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좋다라고 생각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NC 갈게요. NC 가면 패디가 제일 기대되는 패디. 와, 이거는 뭐, 예. 이거는 안 뽑을 이유가 없는데. 예. 기존 V2도 좋은데, 더 미친 스탯으로 나온 게 아닌가. 예. 보면은 지금 뭐 10월 이상 들어서 더 계속 스탯이 높아지고 있는 패디였어가지고, 이거는 예. 한번 노려보세요. 예. 어차피 패디는, 이번 연도가 끝이지 않아요. 메이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메이저 이제 갓 진출을 노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이브가 또 83이네. 와, 이거는 뽑으십시오. 뽑으세요. 그냥 뽑아놓으세요. 그냥. 알겠죠? 그리고 박민우도 있는데 박민우 스탯 괜찮네요. 박민우 괜찮고 핫콜드 좀 아쉽지만 스탯 괜찮습니다. 12까지 스탯이 나오니까 괜찮다고 볼 수 있고 박건우도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냥 쓰기가 졸라 애매하네요. 이거 1번 타자 그런 하위 타선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위 타선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아섭은 지명 타자용으로 이제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의외로 이제 왜냐면 또 시그랑 임팩트 없신 분들은 그렇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저희 수비 스텝만 뭐 좋게 안 나와 상관없으니까 핫콜드 좀 괜찮고요.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외에 뭐 유진욱 선수도 있고 세포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포 12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보긴 힘들지만 쭉 뭐 소호철 선수 나와보고 쭉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세포가 제일 높은 팀이 두산인 것 같은데 그죠? 두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KT 보겠습니다. KT는 지금 고영표 형님이 좋은 게 나왔나? 나왔네요. 보자. 쿠에바스도 나왔네요. 쿠에바스도 기존 쿠에바스 V1이었나 그게 좋은 게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게 나왔는데 그냥 스탯은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요. 무난하게 나왔고 구종 등급도 나쁘지 않고 체인지업 있죠? 나쁘지 않고요. 고영표 형님 봅시다. 아, 역시 이게 사이드나 언더투수가 셋 중 하나가 항상 맛이 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속이 맛이 가 있는데 변화가 좀 더 맛이 가 있네요. 네. 아, 요거는 기존 고영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 고영표가 좋으면 기존 걸 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세포 차이가 있겠지만 기존 아마 V2 고영표가 좋게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버롤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최종 오버롤. 근데 세부 스탯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나아 보이고 벤자민 볼까? 벤자민. 아, 벤자민도 9위가 너무 아쉽네. 이게 스탯 오버롤 작게 좋게 나왔는데 다 이게 지구력이 높게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5이닝 플레이 하면은 지구력이 되게 좋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의미가 없진 않은데 참 아쉽죠. 자, 박영현 이렇게 보여지고 박영현도 이제 잘 했는데 밸런스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세포가 10이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검상백 8, 그 다음에 김재윤 볼까? 김재윤
10이네요. 김재윤. 기존 김재윤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세포형으로 쓰신다면 예, 좋아 보입니다. 스탯은 뭐 월등히 뛰어나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뭐 김민혁 형님이나 김민혁이 뭐 대타로 쓸만하네요. 그 다음에 알포드 형님까지 세포 10이네. 요건 후보로 무조건 짱박아 놔야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충 살펴봤습니다. 기존 제가 V1이랑 V2랑 좀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이제 V3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V2, V1이 있으니까 한번 V3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지금 컴퓨터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내가 원래 기존 스텝 기억이 나는데 비교해봤을 때 뭐 포함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그냥 세포형으로 쓰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녁에 어쨌든 보시겠지만 급하신 분들은 요거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올려드립니다. 보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